말과 하나가 되는 기도 오늘 아침 요한복음을 읽을 때 성령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 아들아, 지금부터 시편 119편 1절, 2절의 축복을 받는 비결을 알려주겠다. 진실로 이루느니 누구든지 이 구절의 내용대로 말씀을 따라 전심으로 행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면 그 자야말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궁극적인 소망인 성화의 길, 자기 부인의 좁은 길을 완주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대망의 부활승천에 동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말씀 안에서 지속적으로 거함으로써 말씀,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되는 것이며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즉,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사로잡혀 기도하되 성경 66권에 기록된 온갖 세부적인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 아들아 하나님 말씀 속에는 천국의 온갖 보화와 초강력 병기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와 그리스도의 신비한 계시들이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은 오직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와 묵상을 통해 발견되고 다시 발견된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감사기도 할때 비로소 그토록 고대하던 초월적인 말씀의 권능을 받아 온전히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기도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는, 즉, 기도하지 않고서는 진리에 대한 그 어떤 관심도, 진리를 향한 갈급한 마음도, 사랑의 열정도 도무지 생기지 않고 진리에 접근할 수도, 진리를 알 수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매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 자체가 더더욱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말씀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크기에 따라 기도와 축복과 권능 역시 달라진다는 사실을 각성하고 성경의 일부분이 아닌 66권 전부를 통달하게 해달라고 강구해하고 부르짖으라 진실로 이루노니 이 축복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곱령이 함께함으로 성화의 길을 즐거움으로 걷기에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요한처럼 사랑의 사도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자들은 성령의 온갖 열매를 항상 풍성하게 맺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으며 천지 만물이 저들에게 순종하게 되며 주님과 하나 됨으로 너희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므로 그 망극하신 사랑 안에 영원히 머물 수 있게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부터 남의 죄에 간섭하거나 남의 평판에 흔들리지 말고 남을 가르치려고도 변호시키려고도 하지 말고 너희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을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해라 즉 주님의 얼굴 빛만을 의지하고 말씀을 거울사와 자신의 무지와 악함과 무능력과 무가치함을 깊이 깨닫고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아의 회개와 영적 회복, 성화에 헌신하라. 그리하면 너희 자신이 나를 닮는 것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자연스럽게 죄에서 돌이켜 너희를 따르고 본받게 되리라. 나의 사랑스런 자녀들아, 갈보리 십자가 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선포하셨고 또 다시 너희 안에서 그분이 직접 죄악과 및 마귀들과 싸워 날마다 이기시며 또한 마지막 그날까지 계속하여 이기실 것이니 무엇이 두려우랴? 또한 아버지께서 이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초자연적인 권능과 믿음과 사랑과 평강과 기쁨을 너희에게 넘치게 부어 주셨으니 능치 못할 일이 없도다. 진실로 이루노니 너희는 이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린아이처럼 내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기도의 내용대로 인될 것을 순수하게 믿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회개의 말씀으로 채찍질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으사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숨은 죄 깨닫지 못한 죄들까지도 다 드러내시고 그 죄를 토하고 고백하고 내려놓고 끊게 해주시고 악은 모양도 버리고 진흙같이 붉은 죄를 눈같이 희귀하사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강구의 말씀을 매순간 보내사 우리가 그 말씀을 간절히 바라고 전심으로 찾고 항상 구하고 날마다 부르짖고 주의하여 살피게 하옵시며 거룩한 말씀으로 기름 부으사 우리가 그 말씀을 천음보다 좋아하고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극히 즐거워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사모하되 한순간도 말씀이 없이는 견딜 수 없고 삶의 의미도 느낄 수 없게 하소서. 아바 아버지 사랑의 말씀으로 채우사 우리로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드리고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아들 딸이 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옵시고 공의의 말씀으로 읽게우사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목숨보다 귀히 여겨 오직 아버지만을 신뢰하고 전심으로 아버지만을 경외하게 하옵시며 순종의 말씀으로 들으사 우리가 아버지만을 두려워하고 아버지만을 온전히 섬기고 아버지께만 절대 복종하고 아버지만을 전능한 창조주로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나의 구주 예수님, 빛의 말씀을 여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얼굴 빛을 비춰주시고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주시고 천국의 비밀을 환히 보여주시고 영생의 돌을 들려주시고 생명길을 가르쳐주시고 창세 이전에 감추인 놀라운 구원 계획과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비밀 그 속에 감추인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을 깊이 깊이, 깊이 깨닫게 하옵시고 정직한 말씀으로 단장하사 우리가 그 말씀을 목에 걸고 머리에 관처럼 쓰고 귀에 걸고 팔목에 메고 가슴판에 새기게 하옵시며. 소망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항상 눈앞에 두고 그 말씀을 향하여 손을 들고 또 마음을 기울이고 그 앞에 맹세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음모 중에서도 결단코 있거나 떠나지 않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소유와 기억과 노래와 등불과 빛과 은신처와 방패와 조언자를 삼게 하옵소서. 나의 목자 예수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완전히 항상 영원히 끝까지 지키고, 앉을 때나 섰을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길갈 때나, 쉴 때나 항상 배우고 가르치게 하옵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사,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로 먹이고 마시오되, 우리들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사, 주님의 말씀이 영색의 양식이 되게 하옵시며, 자비의 말씀을 보내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항상 기억하시고, 늘 가까이 하시고, 후대하시며, 항상 궁일히 여기시고 또 위로하사 큰 은혜와 평안과 안식을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 순결의 말씀으로 명하사 우리들이 악을 향해 맹렬히 분노하고 죄악을 크게 슬퍼하고 불의를 행치 않고 거짓을 미워하고 간사한 것을 싫어하고 혀의 재갈을 물리고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탐욕을 끊고 물리치게 하시고 악한 행위를 떠나 악에서 신속히 돌이키고 오직 참되고 옳고 정직하고 진실한 것만 말하고 주님의 말씀 위에 걸음을 굳게 세우사 마침내 죄를 이기고 악을 정복케 하옵시고. 도움의 말씀으로 붙들어주사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의 의로움을 보증하시고 온갖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은혜의 방패로 호위하시고 천군 천사로서 돕게 하시고 마귀가 한길로 왔다가 일곱길로 달아나고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시고 눈앞에 장애물도 다 치워주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사 죄악이 우리를 주관치 못하게 하옵시고 걱정 근심 범례 없이 살게 하옵시고 마귀의 모든 전력과 전술도 무력하게 되게 하옵시며 분별의 말씀으로 성별하사 우리가 더러운 영, 악한 영, 이단의 영, 혼합의 영, 대적의 영, 이간질의 영, 분열의 영, 종교의 영, 동성애의 영, 공산주의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불순종의 영, 불신들의 영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옵소서. 나의 반석되신 예수님, 자기 부인의 말씀으로 붙잡으사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받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송교자의 길, 좁은 길을 끝까지 가게 하옵시고, 헌신의 말씀 앞에 놓으사 우리가 첫 열매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게 하옵시며, 충성의 말씀으로 명하사 우리가 전심전력, 일사가고의 정신으로 아버지께 죽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나의 예수님, 믿음의 말씀으로 덮으사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구한대로 주시되 후이 주시고 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주시고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시고 두드리면 즉시 열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게 하시고 의의 말씀으로 다스리사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돋는 해처럼 힘 있게 하시며 독수리 날개 치승같이 솟아오르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깨끗게 하옵시고 영혼을 수생시키사 지혜롭고 총명하고 건강하게 하옵시며 성령 충만의 말씀으로 채우사 우리가 하나님의 일곱 영과 함께 하시고 은혜와 진리의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며 거침없이 성화의 길을 걷게 하소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나의 예수님 계시록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사 우리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첫사랑을 간직하고 자족하고 우의 도구가 되어 끝까지 쓰임 받고 발람과 니골라 당과 이세벨의 교훈을 미워하고 공피판자 같으나 부유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고 무능한 자 같으나 유능하고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묶으수사.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부으사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권능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사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더럽고 악한 귀신을 쫓고 하늘의 지혜를 주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하옵시며 영광의 말씀으로 인도하사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행복의 근원 나의 예수님, 축복의 말씀을 더하사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국관이 쌀 곳이 없도록 넘치게 하시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와 30배 60배 100배의 알곡의 결실을 맺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주시옵고 약속의 말씀으로 보증하사 우리가 철장권세로 만국을 다스리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지지 않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주께서 하나님과 사제들 앞에서 시인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시험의 때를 면제받고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함께 옵시며 승리의 말씀으로 무장시키사 우리가 자아와 세상과 죄와 정욕, 마귀를 이기고 백전백승하며 주님 앞에 흠도 점도 없이 서고 천국 보아와 멸류관을 얻고 천국 잔치에꼭 참여하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나이 예수님 재림의 말씀으로 안수하사 우리가 어느 때든 주님이 오시면 맞이할 준비를 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이문을 다섯 배열배 이상 남기고 등잔에 기름을 가득히 채워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단장시켜 주옵시고 부활의 말씀을 불어넣으사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천국에서 불멸 불사의 부활체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영원히 주님과 왕노로 타게 하옵시며 연합의 말씀으로 안아주사 우리가 주님과 하나되게 하시고 가장 행복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우론자 해같이 빛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이같이 기도를 드릴때 반드시 너희가 구한대로 응답할 것이다. 즉 너희가 그토록 원염원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한 성화의 길을 끝까지 무사히 걸어갈 수 있게 해주고 너희가 받은 거친 받 너희의 받은 거침없이 시온의 대로를 걷게 될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를 열매를 먹고, 너희가 세우지 않은 아름다운 집에 거하게 될 것이며, 너희가 값주고 사지 않은 땅에서 종기한 자가 되어 그곳을 다스리게 되며, 너희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내가 응답할 것이며, 너희가 부르기 시작할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즉시 시행할 것이며, 그것이 물적이든 영적인 것이든 세상적인 것이든, 이것저것 너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하늘 국권과 무기고와 은사 창고와 게시의 다락방을 열어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고 심지어 너희가 가르치지 않아도 저들을 설득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너희에게서 배우고자 할 것이며 어디를 가든지 너희를 따르고 너희를 쫓고 너희 말 앞에 경의를 표하고 너희 입에서 나간 말을 한 마디를 사모하며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올 것이다. 이는 너희가 선에서도 너희가 의로워서도 너희가 지혜롭고 힘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너희 구주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몸을 찢어 그 피와 살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셨고 아버지께서 너희로 성령 충만케 하셨기 때문이 아니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리라.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셨소. 마라나타, 아마, 아바, 아버지, 우리에게 상하고 통일하는 심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심령으로 축복하소서, 신의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과 같은 갈급한 영을 부어주소서, 두손 들고 마른 땅을 같이 헐떡이는 영혼이 되게 하소서, 항상 우리 주님 품 안에 머물러 풍성한 열매가 늘 주렁주렁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메시아를 만나게 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 외에 다른 구세주가 없도다.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예수님을 만난 자다 복되도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주시오니 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한명 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바 아버지 우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우리로 당신의 뜻대로 행하여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다 아버지를 만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사옵나이다.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오니 감사드립니다. 성경 안에서 영생을 찾고 구하고 마침내 주님을 발견하여 그분을 따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 일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이시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날 우리를 기억하사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살과 피로 먹이시는 참목자 예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살게 하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오직 주님께만 있어옵나이다. 말씀대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생명의 빛 가운데 걷게 하시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일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고, 깨닫고, 감사하고, 또 읽고, 또 읽으며,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무엇이든 우리가 구한 것이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여 구한대로 즉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기도 하나님께 배운 기도 하나님께 들려서 들려주신 기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기도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 모든 기도의 기도 하늘 문을 여는 기도,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내리는 기도, 기도의 향연이 끊없이 올라가는 기도, 말씀과 하나 되는 기도, 말씀 안에 거하는 기도, 이 같은 기도를 심없이 드리는 자는 복되도다 말하나타. 말씀 그 자체도, 말씀을 보내시는 분도,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는 분도, 말씀을 주신 분도,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분도, 말씀을 서로 연결시켜 주시는 분도, 말씀으로 영능의 양식을 삼게 하시는 분도,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분도, 그 말씀을 적용시키는 분도, 그 말씀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분도,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분도, 그 말씀과 하나되게 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로다.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한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가슴에 새기고, 주야율로 잘 때나, 깰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반복하여 되 새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르시되, 세상 사람들아 들으라. 말씀과 하나 되는 이 기도문이 천국 기도실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으니, 그날 너희가 완전히 깨달으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 지니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르시되, 위성과 월식은 지혜와 지식을 잃어버린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요. 정직과 진실은 지혜와 지식을 간직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빛의 아들 지혜의 딸이라 불리울 것이요. 하나님을 멸시하여 듣기를 싫어하여 거역하는 자는 어둠과 무지의 자식이 되리니 마지막에 너희가 이를 완전히 깨달으리라. 지혜를 얻기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라. 진실로 이루노니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즐거운 내 기름을 부어 주어 말씀을 영원히 떨어지 않게 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께서 이르시되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나 명철의 명 보좌 위에 앉은 지혜자는 그 눈으로 사방의 모든 어리석음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마지막 때큰 비밀을 가르쳐 주노니 너희들은 듣기만 하지 말고 즉시 행하라. 너희가 아무리 큰 결심을 하고 피로 혈서를 쓰며 결단하고 맹세한다 해도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희 본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너희가 사물의 실체를 보고 듣는 귀, 듣는 눈과 귀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희 본성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보고 듣는다 해도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나성령님이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께 새 마음과 새영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그리고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필사적으로 구하고 다시나 성령을 구하되 구체적으로 순종을 원하는 자들은 순종의 영을 지혜를 원하는 자들은 지혜의 영을 권능은 영, 원하는 자들은 권능의 영을 구하라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이것을 달라고 간구하고 매달리고 애원하라 일단 너희들이 이 시험 너희가 과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패부를 살피심을 통과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마치 순풍에 탄 돕담배처럼 흘러가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아 들으라 기도로 자신의 삶 전체를 헌신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리니 받는 자는 기도 응답이 되기 전에는 태산 같은 확신 가운데 일어나지도 물러서지도 포기하지도 않는. 축복을 받고 그가 은혜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러 두 손을 올리고 입을 벌리는 순간 마음을 토하는 그의 기도가 불기둥처럼 치솟아 마귀들이 숙겹으로 진친 흑암 속 하늘을 뚫고 하나님 보좌의 상달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방금 이르시되 이 세상에 거하는 내 자녀들아 들으라. 요한 계시록에 기록된 아시아 일곱 교회의 교인들처럼 지금도 어떤 자는 열심은 있으나 첫사랑을 잃었고 다른 자는 사랑은 있으나 이단 사상을 용납하고 또 다른 자는 주님을 만극하신 사랑을 잊고 있으나 미지근하여 이외에도 영적으로 죽은 자 벌거벗은 자 눈먼자 가난한 자 배불러 하나님을 잊은 자가 태반이나 자신은 틀림없이 예수를 믿고 성령 성령으로 거듭났고 그분이 내주하고 있다며 스스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최우선으로 저들이 눈을 뜨게 하여 스스로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게 하라. 내 말에 순종하여 대중을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는 자에게 영의 눈에 뜨게 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이 부어지리라. 성령께서 방금 이르시되 오직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은 저희를 알며 저희는 주님을 따르느니라. 주님께서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저들을 빼앗을 수없느니라 진실로 이르노니 오직 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곧 주님의 양이니라말아나타 아바 아버지, 주님, 이, 이 기도문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이 기도문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날마다 이 기도문을 울, 울프고 그리고 주, 이 기도문대로 살아가게 하옵시며 주님의 음성을 모두 들을 수 있는 자 되기를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 전에 가졌던 영화로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옵소서.